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최민희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학생분들과 교수님 앞에서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망막 숙소 상태와 산화 스트레스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250g 정도의 산소를 소모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는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서 1%에서 5% 정도는 이제 대사 과정에서 산화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데, 이를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라고 줄여서 ROS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이제 옥시데이트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이제 흔한 이제 ROS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주요 생성 부위는 세포 내에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는 에너지 대사를 이제 중점으로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한 ROS가 많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엔도플라즘 레티큘럼이나 다른 엔자이매틱 패스웨이에서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정상적인 이러한 산화물들은 ROS들은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세포 핵이나 이런 것들과 이제 시그널링을 주고받는 데 이제 필수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과도하게 되면 이런 마이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 포텐셔버를 상황이 만들고 에포토시스의 캐스케이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에서 이제 버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이제 엔자임과 연관된 안티옥시단트들도 있고요. 그 외에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안티옥시단트 이펙트를 갖고 있는 것들도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서 중요한 레티날 피그먼트 에피셀리움은 지속적으로 이제 라이트 익스포저가 돼 있고, 그리고 망막이 굉장히 대사율이 높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산소 분압이 높은 부위여서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세포들과는 다르게 이제 시세포들로부터 전달된 이제 아우터 세그먼트를 파고사이토시스하고 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리피드 포러시데이션에 관련 스트레스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 몸에서 이제 이를 버퍼하는 안티옥시데이트 시스템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몸의 조건들에 따라서 이런 프리 라디칼들이 증가되고 관련돼서 ROS들이 증가되게 되면 여러 가지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들이 깨지면 새로운 마큘라 디제너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변성 질환들의 악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RP로스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RP 데미지, 특히 홍반변성의 주요 발병 기전에 있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는 2000년 초반에 이러한 AMD, 홍반변성을 가지는 환자들의 눈을 분석한 결과 관련된 옥시데이티브 마커들이 증가되어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안티옥시단트 마커들, 그리고 이러한 눈에서 RPE에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이러한 RPE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의 DNA 데미지가 AMD 발병으로 연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인 망막에서는 이렇게 RPE는 마이토콘드리아는 이제 포토리셉터로부터 이제 대사부산물로 얻어지는 락테이트 같은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이 뒤에 맥락막 쪽으로부터 오는 글루코스를 포토리셉터로 바로 전달하는 반면에 AMD같이 이렇게 병든 RPE에서는 이러한 포토리셉터로부터 발생된 락테이트를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포토리셉터들로 전달해야 될 이런 글루코스들을 대신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시세포들도 배고파지기 시작해서 서로 이제 악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이토콘드리아의 데미지를 막을 수 있는 안티옥시단트 캐피시티를 늘리면 RPE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1990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안티옥시단트를 먹는 사람들은 AMD의 리스크가 이제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근 잘 알려진 RNG 포뮬라가 개발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서플먼트들이 우리 망막 변성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이러한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외에서 발생하는 ROS들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식자재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제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알려진 레스페라톨 같은 경우도 세포 내 산화 정도를 줄이고 셀의 이제 바이오빌리티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커큐민이나 이러한 뭐 녹차 같은 데 많은 퍼세틴 같은 경우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RPE를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저희 계시는 협회 회장님, 유영훈 교수님께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셨었고요. 그래서 은행나무 추출잎을 이렇게 썼을 때 실제로 레트나 그 마막색소상피에서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RPE, 마막색소상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행나무잎 추출물은 이러한 손상을 주는 프리 라디칼로부터 이제 세포를 보호하고 리피드 프록시데이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 이런 추출물 역시 세포 내 마이토콘드리아의 데미지와 리모델링을 줄일 수 있음으로써 이러한 이제 효과들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하이폭식 환경에서 레티나 피그멘트 에피셀리움의 이러한 추출물의 효과를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습성관리 관련 한방면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이제 인자들 중에 하나인 하이폭시인 디서블 팩터나 베제프의 발현들까지 이렇게 줄어듦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또 하이폭시 RPE와 연관된 이제 망막 질환들의 앞으로 치료제 개발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추가해서 리그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제 브레스 캔서나 다른 질환에서 안티옥시단트와 안티인플라메터리 이펙트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마막색소상피 세포에 하이폭시 데미지를 주고 처리를 해보면 실제로 셀 서바이벌을 늘리고 관련된 이제 베제프 등의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와 이와 관련된 마이토콘드리아의 데미지는 레티나 망막 질병의 패소지네시스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토콘드리아를 타겟팅하는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가 앞으로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안티옥시단트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한 랜덤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들이 지속되면 앞으로 이제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